자, 가길병 시즌 2 10회. 오늘 영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밀수고, 영화 얘기 좀 먼저 하자면은 개봉 작년 2023년이지 7월 26일에 개봉을 했고 상영 시간은 129분. 유승환 감독은 요번에 이제 연출도 하고 각본에 참여도 했는데 이제 유승환 감독의 대표작들을 쭉 꼽자면 사실 이 사람이 연출했던 모든 작품이 다 대표작이 될수 있다고 봐. 그래서 일단은 데뷔가 2000년도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 작가 혹시 이 작품 봤나? 2000년도요? 아니요. 그때는 기어 다닐 때였나? 한 살. 그치, 기어 다닐 때지. 그게 그렇게 오래 됐구나. 유승범이 이제 데뷔작이지. 데뷔작. 양아치가 필요했는데 계속 못 찾다가 집에 가니까 양아치가 누워있네? 해서 야, 너 나와라 해서 이제 찍었던 집에 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정말 수작이지. 그러니까 배우 찾다가 밖에서 엄청난 배우를 찾은 거지. 그치. 그게 두 형제 인생을 바꿨어, 그게. 원체 이제 연출도 꼼꼼하게 잘하고 그 박찬욱 감독 밑에서 연출부에서 배웠으니까 연출도 잘하는 그 천재성이 있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박찬욱 감독 밑에 있었어요, 연출부에 있었어. 그리고 액션 키리였기 때문에 유승환 감독 자체가 액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 데뷔작 자체도 액션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잘 디자인된 액션이지.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액션을 하다가 무릎 막 나가고 그래서 직접? 아니, 그런 데도 막 영화를 많이 촬영하고 출연했어. 많이 했지. 딴 데도 딴 많이 데도 했어. 많이 내고 까메오로. 짝패는 자기가 자기 주인공이었지 거의. 자기가 감독하고 다른 영화에서도 다른 감독 영화. 이준익 감독 영화도 맞아. 거기서도 얼굴이 나와 갑자기. 뭐 저기 철가방 이런 걸로 나오고. 아, 배우상이 있어. 맞아 맞아. 그 연기도 잘해. 그다음에 같은 해또그 시대의 명작 다찌마하리가 있지. 임원희를 그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다 이름. 나중에 이제 이게 극장판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인터넷판으로 풀렸던 거 다찌마하리 2000년도. 나 얼마 전에 임원희 나오는 분, 임원희 형님 나오는 거. 임원희 나오는 거 맞아. 얼마 전에 나 저희 고깃집에서 봤잖아. 아, 임원희. 옆 테이블에서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 시뻘개지셔 가지고. 그래갖고 얼굴이 빨개지. 술잘 드시더라고.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영화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막 활발하게 될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다치마하리 이게 그거잖아. 옛날 방화 그렇지, 시절에 방어했어요. 그 더빙. 성우가 더빙하던 그거를 구현한 거지. 자, 그다음 2002년도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피도 눈물도 없이. 오늘 이제 밀수랑 비슷한 게 여성 투톱 주연.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그때 이제 이혜영이랑 전도연이 나왔지. 물론 이제 저쪽에 그 정재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의 그 주연이 있었지만은 여성 투톱이 그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남길 만한 영화가 많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 피도 눈물로 없이가 있었고 2004년도에 아라한 장품 대작전. 나는 이 영화는 별론데 송영이 되게 좋아하고 고프로도 아, 이거 좋아하잖아. 엄청 봐도 좋아. 죽이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아라한 이거 이 장품에서는 별로야 이게. 나는 좀 별로였어.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유치해가지고 이거 우리 안 했었나? 안 했었어. 아, 해야 돼. 아, 유치는 한데 유치해야지. 아, 유치는 하고 나도 그냥 끝까지 다시 보라면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 장면, 그러니까 유승범 연기 컷들이 씬들이 좋잖아. 자, 지금까지 영화들 중에서 이 작가 본거 있어 혹시? 아니요. 아, 하나도 없어. 좀더 갈게. 난다 봤어. 자, 2005년 주먹이 운다. 아, 이게 최민식, 유승범. 분당에서 촬영한 거. 그치, 분당이지. 분당인가? 분당이야. 아, 그래. 사연역. 이때는 나 분당에 안 사연역. 살 때가 사연역이요. 가지고. 그다음 2006년도에 짝패. 짝패.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나오는 이강길 형님 나오는 거. 안강길. 안강길. 안강길하고 이범수. 이범수 같다. 짤이 많이 돌잖아. 정두홍. 아, 짤이 많이 돌잖아. 그 저기 누구야? 그 김병옥. 김병옥 배우. 죽을 때. 죽을 때. 그때 와. 이거 이거 다 아, 형.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그 배우는 누구야? 그 발목 잘라놓으신 분. 이름 몰라. 그분. 이거 여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손이 하나 없으면 거시기하지만 발이 없으면 양손 다 불편하니까 목발 짚어야 돼. 목발 짚어야 되니까 양손 다 거시기한데 이거 발목 자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분. 시멘트. 그 저거 저 엄지로 할까요? 엄지로 할 때. 머리 급해. 땀을 띄어 이러잖아 이번수가. 아이. 목욕탕 씬. 짝패 봤나? 그거 짤은 봤어요. 아, 짤을 네, 영화를 보지 못하고. 네. 거기에 정우 나오잖아, 정우. 정우가 나왔나? 그 아역으로 그 뱀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역으로. 그다음에 2010년에 부당거래. 이제 보통 부당거래. 사람들이 유승환 감독의 최고작 하면 부당거래 꼽는 분들이 꽤 부당거래는 많지. 죽이지. 이거 뭐 이거 했죠? 부당거래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아, 부당거래 하면 좋지. 해야 돼요. 또 검찰 얘기니까 또. 할 얘기 많네 또 지금. 아, 우리 왜안 했지 부당거래? 그러게. 아. 아니 할거 많았는데
강제로 중단돼가지고 그때 난 못한, 이거, 못한 난 영화 이거, 많아. 난 이것 때문에 화로를 샀어. 개인화로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럼 없을 때. 자, 그다음에 2013년 베를린. 2015년 베테랑. 베테랑으로 천만 감독이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작가 그 본 영화. 사실 이 시즌 이 10년, 14년, 15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라서 영화를 볼 수 시간이... 자, 여기까지도 아직 본 영화가 없어. 자, 좀 더 가보자. 자, 아직 없어. 이... 베테랑을 못 봤. 유아인은 봤다. 아, 베테랑은 봤다. 아, 베테랑 봤어. 봤어요.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나오고. 네, 그건 봤어요. 아트박스 사장님. 그 맷돌 맷돌 아닌가? 손잡이. 어이. 이거 뭐 죽이는 영화. 이건 봤다. 드디어 나왔다. 이거 못 봤으면은 나가라고 할 뻔했어. 2017년 군함도. 군함도 미츠비시. 사실은 이제 유승환 감독 그. 흥행면에 있어서는 800만이 되긴 했으나 800만이요? 실패를 했던 작품이지. 그러니까. 이 배우들 다 데리고 이거 정도면 그러니까. 실패라고 봐야지. 이경영, 송중기 다 있는데. 이경영이 대사를 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알겠는 아주 대단한 연출이 들어간. 그 다음에 2021년에 모가디슈. 모가디슈. 이건 봤나? 조인성 형 나오는 거잖아. 조인성 형 안 좋아하나 보네? 그 정도는 별로 안 잘생겼다.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안 잘생겼어. 제 취향. 아, 취향이 아니다. 좀 아닌가. 아, 그래? 조인성의 취향이 아닐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조인성 또 안. 댓글 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랑 안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 취향이 아닌가 봐. 아니 그렇게 크고. 저보다 더 예쁘게 생겼잖아요. 너무 막 아름답 조각상 같아가지고 옆에 있으면 너무 막 저는 인간이 아니니까. 모든 배우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남배우 중에서도 되게 막 예뻐. 맞아, 그렇기는 해. 이번 영화에서도 그럼 조인성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 아, 약간 좋은 게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서가지고. 아, 오케이. 관객수, 그러니까 밀수. 오늘 영화는 밀수니까 밀수는 이제 관객수 514만 명이 들었고 제작비가 175억 원이 들었대. 와.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400만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수익이 딱 500억이 나와서 극장으로만으로도 손익분기를 넘기고 이제 OTT 풀렸으니까 이게 저기 넷플릭스에 있었나? 디즈니 플러스에 있었나? 디즈니에서 디즈니에 있었어. 아, 디즈니에 있었나? 네. 이게? 있었을 거야. 넷플릭스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디즈니에서 봤어. 아, 디즈니에서 있었나? 아무튼 OTT 풀리면서 또 수익이 더 났겠지. 근데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구나. 일단 배가 나오고 뭐 배우들도 그 바다 씨는 다 CG 아니에요? 그 CG지. 그건 저희 수조 가서 찍었지. 배우들도 근데 비싸지 않았다. 배우 개런티. 더 비싼 배우들이죠. 자, 주연 이 작가가 이제 만든 그러니까 그 분류한 주연 조춘자 역의 김혜수, 엄진숙 역의 염정화, 그다음에 권상사 역의 조인성 여기까지가 주연이고 조연 이장춘 역의 김종수, 그다음에 장도리 역의 박정민, 고옥분 역의 고민시. 애꾸역의 정도원. 아, 애꾸역을 또 껴줬구나. 아, 제 취향입니다. 뭐? 취향이야? 아니, 그 액션씬이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자, 그 외에 조금 더 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해녀분들 한 번씩 언급을 좀 해주자면은 양금내 박중면, 똑순이 박경애. 박경애는 이 전작품에서도 유승환 감독이랑 같이 했지. 모가디슈에서 그 통역하시는 분도 나왔지. 그 다음에 억척이역의 주보미 배우. 갈고리. 갈고리는 잘 모르나? 갈고리의 이제 곽진석. 그 다음에 이제 우정 출연으로 진경 씨 나오더라고. 그 저기 로라 사장. 그 미지 아줌마 그쪽에. 미지 아줌마 쪽으로. 그 다음에 윤경호. 그 형상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경호. 자, 근데 나는 사실 주연은 김혜수, 염정아, 박정민이라고 생각하거든. 조인성은 주조연으로 봤어. 이걸로 잠깐. 근데 왜냐면은 조연상 받았어. 그치, 조연상을 받았어. 그냥 조연상을 받았어. 조연상 받았어. 그러니까 이걸로 조연상 받았어. 그러니까 조연 내려가야 돼. 아, 나도 이거 딱 보자마자 지금 이게 나 지금 정도연 씨가 기억 안 나고 지금 검색해 봤는데 조인성 조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연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
정도원 에코 정도원 빠져야지. 빠져야 되고. 정도원 빠져야지. 어. 김종수, 이장춘 이거 경찰 가 아저씨. 해경 해경 아저씨도 빠져야지. 조인 조인성이 내려오는데. 에? 아니지. 야, 김종수는 거의 주조연이지. 아기 축인데. 아기 축이야. 재밌다. 재밌다. 그럼 고민 씨는 고민 씨. 고민 씨 주조연이지. 그럼 정도원만 빠지는 걸로. 그치. 조인성 내려가고 빠지는 걸로. 조인성이 주연이면은 김종수, 고민 씨 다 주연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조인성은 그러니까 주연이 죽잖아. 안 죽었어. 안 조인성 안 죽었나? 예, 영화 끝까지 안 봤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네. 영화를 끝까지 안 본 게. 그럼 정도원을 빼고 조인성을 내려. 근데 그럼 염정아 그래 염정아 김혜수 투톱으로. 투톱으로 가야지. 아니 나는 박정민까지. 박정민. 박정민 주연이라고 봐. 박정민도 투 그치. 이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어. 아 뭐 그 기준은 각자 있는 거니까. 그 시즌 1 때 이거를 내가 써오면은 이 막 아사리판이 나. 아 재밌다. 더 해주세요. 아 근데 원래는 이제 영화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영화를 항상 그 빙의를 하자면은 야 그래도 염정아 김혜수 주인공이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박정민까지 뭐 같이 주인공을 하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야, 야 김혜수 염정아 주인공으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갔을 것 같아. 이제 제작진에 빙의하자면 관객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박정민까지 주연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나. 그러니까 박정민이 너무 이제 역할이 잘해가지고 커고 역할이 컸으니까 조연인데 이제. 박정민 연기를 잘한 거고 잘해준 거고 사실 그 조인성이나 이런 연기는 딴 사람이었어도 사실 될 뻔했는데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히든 카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조인성 빠를 쓴 거지. 조인성 빠 야 조연의 조인성을 쓸 거야. 이런 거, 아, 전 이런 약간 느낌. 영화의 그 우정이랑 사랑 테마를 좋아했어서 우정에는 김혜수 배우랑 염정아를 넣고 사랑 테마에는 조인성 배우를 넣고 사랑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영화는. 아, 전 그거 사랑이라고 봐요. 영화에 사랑을 넣었단 말이야? 아니, 둘이 사랑이지. 네, 사랑. 저는 그래서 사랑 캐릭터. 춘자와 권상사는 사랑이지. 그래서 좀 넣고 싶었다. 중간에 플러팅하는 장면도 몇 개 있어, 또. 아, 그래? 그 플러팅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아니었어? 아니야. 비즈니스 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 끝장면 안 봐서 그래. 끝장면 뭐 안 봤나 잤나? 제가 잘못했어. 자 줄거리 갑시다. 뭘 먹으려고 그래? 네 타임이야. 다 아는 내용인지. 어 줄거리. 어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군천에 이게 군산이죠. 군산과 어디 순천 이런 거 합친 거 아닌가? 야, 순천은 너무 먼가? 그치 멀지. 군산이지. 약간 군산 개념이지. 없는 동네? 없는 지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딱 들었을 때 군산 군산은 같아. 확실해. 어, 군산 같아. 바닷가. 바닷가에 옛날에 무역의 1번지였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뭐 사천이나 순천 이런 걸 합쳤나 했어. 무역보다 1번지였잖아. 우리나라 제일 한국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제 뭐 할까 봐. 그치. 뭐 영화에서. 아 그리고 저기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저기 짝패도 온산이거든 그 지역이. 온양이랑 뭐 저기 예산 이걸 합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제 같아. 지명 잘 안 쓰더라고.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 가리봉동 써서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곡성도 그렇게 되니까. 곡성 큰일 났지 그래. 그 때문에. 곡성도. 어이씨 동네가 안 좋잖아 갑자기 하면. 곡성 되게 이쁜데. 동네가 어딘데? 전라도 곡성. 전라 멜론 많이 나는데 아니에요? 곡성 멜론. 곡성 아 그렇게 그래? 인식한다고? 아 그래? 곡성이 동네 이름이야? 지역 이름이야. 곡성이 진짜 있어. 멜론 유명합니다. 아. 곡성은 이제 아쿠마 나오는데지. 그러니까. 메론 아니야? 메론 아니야? 메론. 동네야. 메론. 멜론. 메로나. 멜론. 멜론은 저거지. 음악 사이트. 음악인가? 메론? 아 메론인가? 그거 곡성 때문에 한번 아니 음악 있었어. 사이트가 멜론 과일이야. 그치. 아 그니까요. 머스크 메론. 멜론. 이상하네. 멜론. 자, 둘이 합의하고. 자, 저기 갑시다. 계속. 화학 공장이 들어오면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방법을 찾던 춘자는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 이거 주억. 야 이거 뭐야 이거. 은자를 앞에서 붙여버리니까. 아니 조사를 계속 붙이고 이렇게 갈 거야? 응? 아 이게 써 있었어요. 아니야. 잃은 해녀들 하고 끝났잖아. 해녀들은 해버리니까 또 갑자기 주어가 또 나오잖아. 야 여기서 이걸 해줘 그냥 칸을 띄워줘. 야 마침표도 찍었고 칸도 띄워줬구만 지금.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춘자는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해녀들의 리더 진숙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그래? 위험한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
생계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진숙은 전국구 밀수한 권상사를 만나게 되면서 확 커진 밀수판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다.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나무위키 줄거리일 거야. 내가 알기로는 맞나? 네이버. 아 네이버 줄거리?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기는 해. 지금 그 흐름이. 그러니까. 진숙 입장에서는 권상사를 만나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렇지. 어쩌. 그치. 한 번에 그 중간에 굴곡이 있잖아. 자, 뭐 어쨌든 이제 이 영화가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 텐트폴 영화로 보통 네 편씩 개봉을 하는데 연달아서 무슨 영화요? 텐트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대 자본을 들여가지고 많이 홍보 때리고 블록버스터처럼 가는 영화들을 텐트폴 영화라고 해. 텐트의 폴. 폴. 어, 폴 때. 그러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딱 기둥 받쳐주는 거 있잖아. 기본급을 가자. 뭐 크게. 그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텐트폴 영화에서 첫 번째 개봉했던 영화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 작전이 있었어. 비공식 작전이 잠깐만 누구 나온 거지? 그 저기 하정우랑 그다음에 주지훈. 주지훈. 아 봤어. 봤어. 그것도 봤어. 난 한국 영화 다 보니까. 그거 지금 넷플릭스에 되게 빨리 올라왔어 그 영화가. 그 아랍에서. 어 흥행에 실패했거든. 네. 비공식 작전이 105만 정도 들었어. 아.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텐트폴 영화로 SF 영화가 나왔지. 달나라가는 더 문. 아 더 문이 완전. 아 더 문은 안 봤어. 아, 그게 더 망했지. 그게 돈 제일 많이 들었을 걸? 근데 도경수? 50... 어, 도경수 난 거. 근데 51만. 텐트폴 영화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망했을 걸? 그랬구나. 왜 그 전해로 돌아가면 2022년으로 돌아가면은 헌트도 있었고. 헌트 잘 됐잖아. 그때 당시에 텐트폴 영화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제일 망한 게 그때 외계 플러스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그렇게, 200만 조금 안 됐었거든. 그렇게 망한 건 아닐 거야. 돈이 700억이 들었으니까. 아,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어. 아무튼 요번에 더 문이 아마 기록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 더 문은 진짜. 더 문에 약간 누구 나와야지? 도경수. 설경구. 설경구 그래. 도경수는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설경구. 나도 안 봤는데. 무명을 얘기해. 우리나라. 야, 너 그러면 안 돼. 엑소인데. 어? 얘 한결 같네. 가수가 배우를 나오면 당연히 무명이지. 엑소잖아, 근데. 그런 거. 근데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아, 뭐 잘해봤자지 뭐 설경구 나오는데 그걸 거기다 끼면 안 되지. 야, 도경수 천만 영화 두 개 출연했어. 그 아, 도경수도 찍은 거 있어. 신과 함께. 아, 신과 함께 나왔나? 어. 2에서 도경수가 나오지 않았나? 원인가 그게? 2. 그리고 딴 곳에 내가 방금 봤는데. 조정석이랑 막 형제. 그 형. 아, 막 거기서 연기. 형인가? 뭐 우리 형인가? 뭐. 거기서 연기 좀. 눈 안 보이는 유도하고 뭐. 연기 잘해. 연기를 확실히 잘해. 그러니까. 뭐 잘하니까 영화를 나오겠지. 뭐 잘, 못하는데 나와? 그럼 나도 나가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댓글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 지금. 왜 그러 그런 거야? 댓글이 너무 고파서. 근데 이제 그 텐트폴 영화 중에 작품성으로 보면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흥행은 이제 맞지. 380만? 거기는 죽이는 이병헌 형님이 나오죠. 이병헌 나오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황야 있잖아. 황야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같은 세계관이야. 그래서 대본 돌아가고 베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찍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트장을 그대로 사용했어. 아, 어쩐지 약간 재활용한 거야. 같은 데야. 아예 같은 동. 어쩐지 그게 느낌이 이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둘이 그런 그 되게 똘똘하게 생각을 스마트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원래 옛날에 충무로에서 대본 돌면 뭐 하나 나오면 비슷한 거 나오잖아. 막 그런 류가 아니라 아예 둘이 서로 알고 있는 채로 기획이 된 거지. 그렇지 뭐 이런 거지. 명란 세계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은 같잖아. 이거는 감독도 다르네. 근데 그런 영화 있어. 근데 그렇잖아. 충무로에 그런 게 있어. 대본 돌면 비슷하게 나오잖아. 신의 한 수 나오면 스톤 나오고. 네, 뭐. 근데 그 헐리우드에서 먼저 그랬어. 옛날에 그 박열 나오니까 그 무슨 김갑순 뭔가 뭐 나오지. 김창수. 김창수 나오고 말입니다. 시점이 김창수가 많이 뒤였던 것 같긴 한데. 달라. 그럼 달라. 그리고 이제 근데 김창수는 저기 그 영화 때문에 이미지 나빠져가지고 영화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아무튼 조진웅 형님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나오면은 딥 임팩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먼저 그랬어 그건. 그래서 지금 이 텐트폴 영화 네 편 중에 가장 흥행한 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밀수. 자, 59회 대종상에서 감독상, 촬영상 수상했고 촬영상은 받아야 된다고 봐. 그 수중 씬을 촬영했잖아.
아, 물속에 들어가. 어려운 거니까. 아, 어렵지 그거. 어려운 거겠지. 당연히 어렵겠지. 아, 수중 씨는 다 그러니까 전체다 시즌. 그러니까 왜 우리 나 이번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우리는 해외 수중 씨를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에 비하면은 너무 열악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거에 비하면 외국 영화 보다가 이거 보면 너무 열악하거든. 근데 그걸 상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니까. 어렵다는 거. 또 남들 안 했던 거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 맞아. 수중 씨는 나는 전체가 다 시즌 줄 알았어. 막 거기 막 금괴도 막 떠당기고 막 이렇게 막 내려가고 막 너무 빡세게 찍길래. 아, 수조에서 찍은 게 맞고. 그 수조는 맞는데 아니 그냥 다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그 수조에서 찍었으니까 다 그래픽이 맞지. 에이, 그래픽이지. 진짜 바다. 소품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소품은 그러니까, 사용하겠지. 소품 이런 건 다 그냥 그래픽. 아, 소품은 쓰겠지. 그래픽 하면 돈 더 많이 드니까. 아, 그래픽이 돈 더 많이 들어요? 훨씬 많이 들어. CG가? 소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갖다 놓는 게 인건비가. CG 엄청 비싸. CG가 그럼 좀 깎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거? 인건비야 그게 다. 누가 사람이 한 땀 한 땀 못 받아. 아니 뭐 편집해 봐서 알잖아. 네. 1초 하는데 몇 명이 며칠 동안 붙어야 돼. 이런 식이니까. 자, 44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나무조연상 조인성. 조연이군. 신인여우상 고민시. 근데 고민시가 왜 신인여우상을 받아?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안 되잖아. 마녀에서 나왔는데 그 몇 년 전인데. 고민시가 그 여자의 개잖아. 마녀에서 어린애. 친구. 계란 싸우네. 근데 내가 참 이배우를 좋아해. 어, 나도 엄청 좋아해. 예뻐요. 너무 예뻐. 예쁘기도 한데 연기도 잘해. 그냥 정의가. 그리고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약간 박지성 같은 정의가. 참 잘해. 안티가 없을 것 같고. 안티 없을 것 같고.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 아, 누가 떠오르네. 아저씨. 자, 장기하는 음악상을 받았고 청룡영화상에서 조인성이 상을 또 하나 받았는데 청정원 인기스타상. 예? 정정원. 아니 우리나라 영화 시장제 이제 기업이 붙어가지고 스폰 붙었나 봐. 아, 청정원이래. 청정원. 그냥 인기 스타상이. 그냥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떨어지게 아무리 자본을 받아도 이게 좀. 아니 이거 이름 붙이면 안 되지. 이러면 SBS 그때 뭐 연말 되니까 뭐 상 다 주더만. 무슨 형 선물 다 야 상을 다 줘 그냥 다 받아. 그래서 옛날에 그 김구라 형님이 그 그래 맞아 말했잖아. 이거 그냥 방송 통합하라고 내가 그래. 내가 받는 것도 웃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거 시상식 안 보는 게 그래, 맞아. MBC는 MBC 지들 걸 다 주고 뭐 다 주고. 그러니까 약간 OTT가 좀 알아서 그랬지만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거 공동.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게 받는 게 진짜 맞아, 대단했었거든. 맞아. 진짜 대단했었어. 챙겨오고. 어, 연말에 연애 대응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 맞아, 진짜. 맞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의미가 별로 많이 별로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게 떨어졌어 형. 확실히 떨어.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권위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나마 이제 대중 영화상. 아니, 뭐 이런 거 공동으로 수상한 거 자체도 웃겨. 공통이 맞아. 공통이. 옛날에 무한도전 멤버 전원이랑 이순재 선생님 같이 받은 적 있을 걸. 그런 게 너무 난 웃겨. 이름을 너무 많이 만들잖아. 상을 만들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 기업 이름이 붙어. 청정원이 붙어. 청정원이 인기. 그러니까 이런 말 몰라.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는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병신 같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순수 영화제 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에 좀 근거에 좀 있기는 있는데 대중적으로 모르지. 안정하니까. 기사를 찾아봐야 나오니까. 좀 음악도 그런 거 있었잖아. 막 대중음악 평론 그것도 약간 좀 약간 애매해졌잖아. 살짝은. 근데 너무 또 홍보도 안 되고 대중음악 막 상 로미네이트 했대. 아니, 음악 쪽은 이미 끝난 지 오래지.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음악 맞아. 쪽 음악 쪽을 애당초 그 안 돼 활동 뭐 하는 방송 활동 안 하면 안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로미네이트 됐는데 나는 쟤를 몰라. 저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외국처럼 이게 참 진짜 그 그때 얘기했잖아. 막 진짜 대단한 부자가. 아예 그냥 딱 기부를 딱 해가지고 그냥 자생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있으면 너가 빨리 부자 돼가지고 하자. 언제 되겠어? 안 돼? 이번 생까지 나왔다. 자,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영화 최초로 아까 이제 여성 투톱 영화라고 했는데 50대 여성 투톱 영화는 최초래. 아 진짜? 둘이 50대니까. 아, 그걸 박진거 대신할 텐데.
그걸 또 누가 밝혔어?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수중 촬영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 진짜. 여기 조연으로 나오는 분들 전부 다 개런티가 3개월을 이런 트레이닝을 할애할 정도로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주연들이야 뭐 당연히 그 돈 받았으면 할 수 있겠지 기꺼이. 근데 조연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 김혜수 누나는 저기 도둑들에서도 수중 출신했잖아요. 도둑들에서 어디 아 되게, 잠깐 되게 힘들게, 차 안에서 되게 맞아 되게 힘들게 했다 했던데 맞아 어. 자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각자 뭐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작가 아 저요. 아, 음악이 되게 아, 나중에 이제 그 크레딧 올라오고 장기하 이렇게 해서 아 어쩐지 그 특유의 뭔가 레트로 음악상 받은 거 얘기 아까 안 했는 거 대전상 안 받나? 했어. 네, 완전 뭔가 화면이랑 진짜 잘 한 것 같다라고 느꼈고 일단 영상미가 좀 전체적으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닷가 마을을 그렇게 파랗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았고 액션 씬도 역시 좋던데요. 권상사 애꾸. 네, 그 아 거기서 이제 애꾸 분한테 와 진짜. 애꾸 팬 된 사람 되게 많아. 네. 아, 그래? 여자들 중에 애꾸. 그니까 얼굴은 대충 알긴 알아 누군지 이름은 몰라 근데 이번에 팬된 사람 되게 많더라고. 또 그런 그래서 유튜브에 빠지나? 이거 쳐보면 이 사람 노력 엄청 많이 했다고 나와서 아 몸이 너무 좋잖아. 그것도 엄청 힘들어서 만든 몸이라고 그런 몸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대사가 없잖아 이 사람. 거기서 꽂히는 거야? 그래서 더 멋있어. 뭔가 대사 없이 딱 액션만 하고. 옛날에 약간 이런 약간 좀 엑스트라 느낌으로 많이 나왔던 분. 그러니까 엑스트라, 맞아. 엑스트라 많이. 근데 이번 영화에서 진짜 대사도 없는데 되게 임팩트 있게 정말 장렬하게 가시더라고. 멋있었어요. 차라리 말 안 하니까 더 호감 인상.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에 이분 인터뷰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시간 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인데 그 무명은 아니 무명이 길은 긴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 단역을 오래 하셨어. 단역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좋더라고. 연기도 좋았고 캐릭터도 잘 맞았던 것 같아. 코프로는 어떻게 봤어 영화? 그냥 이번에 저번에 옛날에 한번 영화 극장에서 한번 보고 이거를 그때 가족이랑 한번 심심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또 한번 심심해가지고 디즈니에 또 있길래 한번 왜 이렇게 자주 심심해? 그냥 볼까 일 없어? 어제 걸렸는데 그냥 봤어. 근데 또 그냥 근데 예전에 느꼈는데 막 이게 막 상을 받을 만큼의 그런 내용은 또 아니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대용이 영어로 좀 좋았던 그렇지. 것 같아. 네. 시간대용이. 맞아. 그냥 뭐 이게 상 나는 좀 조금 안 맞는 게 이게 왜 상을 받았지라는 거에 난 좀 의아해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최우수 작품상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게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아, 대종상에서는 감독상이고. 감독상을 받을 이게 감독상을 받을 정도인가? 난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의 영화가 야 제일 흥행한 게 범죄도시3인데.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2023년 영화판 거의 그러니까 운도 좋았 그렇지 운이 좋은 거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되게 그냥 쉬운 뉴스원 감독이 이런 거 전문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쉽게 뭐 이게 막 없었어 크게 뭐 와닿는 게 없어 이게 막 전작에 비하면 나는 아쉬웠지 영화 뉴스원 감독 원래 좋아하는 감독인데 아 이건 좀 아쉬운 영화. 오인하는? 저도 여기 지금 그 전작들 최근 전작 모가디슈 군함도 베테랑 베를린 부당거래 이렇게 있는데 이거 통틀어서 최악이다. 최하. 군함도보다 군함도보다. 군함도도 사실 별론데. 근데 군함도는 그 어떤 그 세트와 세트. 이런 스케일이 있지. 그리고 황정민 연기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보다 압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모가디슈는 어때? 난 모가디슈도 나네. 그러니까 모가디슈도 애매했지만 나는 모가디슈는 좋았었어. 좋았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근데 다 비교했을 때 이 작품들이 같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뭐 동인 감독님 작품이랑 같이 나왔으면 얘는 상을 못 받지. 아 당연하지. 뭐라도 붙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게 봤는데 촬영상은 모가디슈한테 뺏겨.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사실은 저는 이거 처음에 극장에서 볼 때. 조인성 보려고 본 거야. 그래요? 조인성이랑 박정민. 박정민 보려고 본 건데 박정민이 그냥 제일 좋았다. 진짜 끝내주더만 박정민은. 나도 똑같이 이 영화는 장점이랑 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애정을 갖고 보면은 장점이 부각될 거야.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으로 보면은 단점이 되게 눈에 많이 띄지. 하지만은 이제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시간 잘 가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는 맞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작품성을 들이대고 이러면은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정말 다 내려놓고 범죄도시 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영화가 있을 수 그렇지, 그렇지. 너무 친절하다.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 아무리.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영화야. 시간이 잘 갔다는 건 연출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베테랑. 그러니까 감독상, 그러니까 감독상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이러면서. 시간을 잘 끌어줘서? 네. 어. 감독이 베테랑이잖아.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는 살짝. 나도 볼 때 지루하진 않았어. 안 지루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영화를. 그 진짜 영화로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서 정말 잘 소화한 영화인 맞아요. 거지. 그게 장점이야. 그리고 이제 항상 유승환은 퀸틴 타란티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출이 되게 많이 닮아있잖아. 이번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퀸틴 타란티노가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리고 음악상 받았지. 음악이 잘 붙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연출 방식도 퀸틴 타란티노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그냥 따라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다 성공하면 얼마나 쉬워. 그냥 카페에서 붙이면 되니까. 쿠엔틴 타란티노도 영화 다 짜짓게 해서 붙여.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 장면 갖고 저 장면 갖고 오고.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니까.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 배우로 나왔던 배우로 나왔지. 배우도 유명하지. 키 크시고 특이한 느낌. 그렇지. 턱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원래 이 양반이 그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실제로요? 왜 감독 배우, 데뷔하기 전에 그렇게 아니지 감독 데뷔하기 훨씬 전에 젊었을 때 비디오 가게 블록버스터인가 여기 점원으로 있으면서 영화를 B급 영화를 수도 없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B급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그 B급 영화의 정서를 다 자기가 이제 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카메라 앵글부터 각도부터 이거를 전부 다 다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감독 데뷔했을 때 이제 수작을 만들어낸 거지. 제일 수작이 뭐였죠? 감독 데뷔했을 때 이제 저수지의 개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펄픽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저기 원서 포 타임 인 할리우드 그거였었지. 황혼의 새벽까지는 그분 감독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로드리게스인가 뭐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 하나 남겨놨어 지금. 이제 이번에 영화가 마지막 작품으로 은퇴. 원래 본인이 8편인가 찍고 은퇴한다고 했었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수치가 되는 영화거든. 몰라. 뭐 헤이트풀 에잇도 있었고 장고도 있었지. 그 사이에. 장고. 장고는 안 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우리가 봐왔었던 장면들이 이제 유사하게 많이 나와서 호쾌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영화고 단점은 그럼 뭐가 있냐면은 나는 단점 궁금하다. 단점 너무 많지. 단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많은데 어떤 좀 그런 느낌에서. 나는 이 여성 투톱의 연기가 너무 싫었어. 김혜수의 업된 연기랑 염정아의 다운된 연기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에너지 레벨도 안 맞아. 호흡도 안 맞아. 이걸 얘기할 때 나는 항상 그 가끔 생각해. 김혜수 연기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어 이걸. 보면. 나는 그냥 그 타짜 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김혜수 연기에 감명받은 적은 그러니까, 없어. 나도 신기한 게 근데 청년 영화에서도 우상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영화 얘기하는데 김혜수 영화가 과연 좋은 게 뭐 있었을까? 나도 연기는 김혜수 누나보다 염정아 누나가 훨씬 더 염정아 좋아. 배우는 잘해. 그 전에 나는 영화 그 완벽한 타이밍에서 되게 잘했어. 범죄 최고성. 거기서도 잘했어. 샤론, 아유, 샤론 첸가. 그러니까 전 작품들도 드라마도 그랬고. 참 염정아가 진짜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 대단한 배우야. 대단한 배우로 생각. 무생무치에 되게 잘 변하는 배우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난 이렇게 생각해. 김혜수는 주로 영화 쪽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드라마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 영화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가 영화화돼 있고 염정아는 왔다 갔다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어 염정아가. 근데 그 김혜수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 옛날 무슨 미스김 해가지고 미스김? 무슨 뭐 모든 일 다 해주는 드라마. 저기 드라마. 파견의 품격. 파견의 품격? 제목이 그거였나? 그 일본 드라마 원작.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너무 일을 잘해. 잘하는. 드라마 제목이 파견의 품격이야? 아니야. 우리나라 제목은 그거 아니었고. 그래? 미스링가 뭔가. 왜냐면 우리나라 제목이면 내가 모를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는 여상. 여자 그 맞아, 드라마가 그게 일본 드라마 제목이 파견의 품격. 한국 드라마 먼저 나중에 알려줘. 근데 그거 파견의 품격의 여주인공이 그때 그거 우리 그 영화 뭐야 저 피렌체 나오는 그 영화.
아, 그 거기에 그 여자 정정과정사의 거기에 아오이 얘 말고 어 그 그 순애보 그 여자 있잖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와인 그 배우야 하나도 기억 안 나나 지금 그래서 너무 그때는 그러니까 김혜수가 참 드라마에선 잘 맞았어 너무 잘해 그런 건 되게 김혜수 그 오버하는 느낌에 살짝 잘 맞거든 아역대 좋았지 그러니까 아역대는 뭐 그때는 우리가 연기 노래할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김혜수가 어. 지금 그런 느낌이야 데뷔한 지 지금 35년쯤 됐어 10대 후반에 데뷔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되게 왜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오버하는 건가 막 그 고민도 했어 살짝은 영화 보면서 아까 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잖아. 안 붙더라고. 어, 안 붙잖아. 영화라기 붙어야 되거든. 붙어야 되거든. 근데 안 붙어. 근데 아역 출신들이 남자 배우들은 그래도 막 정석으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좀 많은데 여배우들은 난 아역 뭐 김민정 씨도 그렇고 내가 뭐 좋아하는 배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자 배우들 이렇게 막 성장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기도 하지. 약간 또 너무 튀는 느낌이 아닐까. 약간 영화에서 그치? 튀었지. 어, 터 너무 목소리 튀어. 톤도 튀었고. 튀고. 이곳에 그걸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런데 가끔씩 아 저 사람이 진짜 대배우는 대배우구나 하는 장면도 있어 보면은 근데 염정화 같은 경우는 이번 연기는 나는 좀 실패 같은 느낌이 이거는 감독 탓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감독이 컨트롤 해줬어야 돼 연기가 너무 어려워 이 연기는 그런데다가 연기 연출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염정화 연기를 잡아줬다 어 그래서 난 이번에 염정화 연기도 나는 별로였어 근데 김혜수 여기 타짜가 잘 연기, 잘 어울렸잖아 연기 타짜가. 좋은 거 하나 있었지 저거 타짜가 타짜 말고 김고은이랑 나왔던 거 아 마 그 미혹 아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거기선 연기 좋았는데 그때 그치 그때는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은 김혜수가 깔고 가는 연기 있잖아 밑으로 그런 거 연기 좋아 어 그건 좀 이건 톤이 않았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번에 이번에 계속 높으니까 아 이게 아무리 좀 캐릭터를 잘못 잡았나 나는 이제 그 이 극을 끌고 가는 두 명의 투톱 여배우의 연기가 좀 별로였다 그런데 반대로 박정민과 김종수 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김종수 와 나 김종수는 아, 진짜 끝내주는 거 같아 김종수가 신스틀러야 내가 봤을 때 대단해 진짜 김종수는 나 옛날에도 극한적인 그러니까 배우들끼리에서 김종수를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도 그냥 진짜 단역도 많이 하고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극한 직업에서 잠깐 나오는데 얼마나 임팩트 있어 그치, 맞아, 진짜 오 아메리칸 어, 스타일 코미디어도 소화할 수 있고 아 치킨집 원래 사장님 일반 일도 서, 그, 소화할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빌런 역할까지 오 근데 나도 이번 빌런 처음이잖아 나도 처음 봤어 빌런 하는 거 와 근데 진짜 이러면서, 악역으로 해양경찰 그 너무 충격적이야. 거기다가 처음에는 이 사람 반듯하고 되게 정직한 어, 이미지로 딱 보여주잖아. 맞아, 이건 맞아. 이 사람 연기로 보여주는 거거든. 맞아. 근데 그걸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아 저 야로 있을 있다. 텐데. 근데 그 의심을 이 사람 연기로 덮었지. 잊어버리게 만들어. 맞아 맞아. 그래놓고 뒤에 그래서 되게 반전처럼 느껴져. 맞아 반전. 나 예상을 했는데도 반전처럼 느껴져. 진짜 맞아 그거였어. 이, 맞아. 진짜 이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이건 끝났어. 못해.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이번에 그. 이성균 형님 장례식장에 엄청 울고 중앙에서 했던 그분인데 그래서 이 배우 남자 배우 두 명의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나마 이게 균형이 좀 맞았다 거기에 이제 고민 씨가 양념 좀 터뜨리고 고민 씨 그 고 고 느낌으로 여자 쪽에서는 고민 씨 남자 쪽에서는 조인성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되게 균형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배우 캐스팅은 진짜 잘한 거 같아 고민 씨가 그런 평은 있더라고 너무 어려 보인다 마담인데. 근데 연기력으로 씹어먹는 근데 거야. 근데 실제로 어리지 않을걸? 근데 내가 마스크가 너무 마스크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애기 얼굴이잖아. 뭐 마담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치. 당장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역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화장을 좀 과하게 했지. 그치. 그러니까 갈매기 눈썹하고 이렇게. 글쎄, 고개 좀 뜨긴 했어 얼굴이. 아 얼굴이 좀 뜨긴 했어. 마담하기에는. 살짝은 했어. 마그들 약간 오바했어, 오바했어 약간. 좀 오바, 그러니까 오바하면 약간 김부선 누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치. 아 거기까지? 많이 뛰었는데? 아니 그 중간쯤 누구 없을까? 중간 정도에. 중간 누구 없어요? 중간 없어? 한 20년 넘게 뛰었는데 아, 이거 어. 20년 넘게 마담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김부선은 좀 아닌 것 같아 20년 전이면 돼 20년 전 말죽거리 나올 때면 돼 야, 근데 여배우가 요즘 근데 사실 한국 여배우가 지금 풍기 현상이라 판마파탈 느낌 나는 사람 누가 한지민이 그런 역할 한 적 있었고 한지민 해도 되지 한지민 씨 해도 되고 괜찮겠다 네, 한지민 씨 아니면은 그 사람 임수양 그런 사람 임수양. 네, 그런 사람. 오, 괜찮다 임수양.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는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는 꽤 잘 만들어진 여성 영화라고 생각해. 여성 캐릭터가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꽤 있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그런 영화들 많잖아.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생각이랑 반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되게 좋은 여성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다 주체적이야. 남들이 끌어가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자주 안 나오고, 그리고 다 바닥을 찍고 스스로 일어나.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범죄 행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뭐 영화적으로 허용했다 치고 되게 좋은 여성 영화라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뭐 Girls Don't Time, 뭐 Girls Can Do It, Girls Can Everything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어거지로 여성은 능력 있어, 힘세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여성 영화가 아닐까. 근데 여기 왜 최종원 형님 이름은 없어요? 아유, 너무 씬이 적어서. 그래도 저기 장렬하게 돌아가셨는데. 장렬하게 돌아가셨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 너무 충격받았단 말이야. 진짜 초반엔 진짜. 자, 뭐 영화 얘기 더 할 거 없어? 그 이거는 영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밀수잖아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지. 몰래 갖고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밀수가 되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법을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고 팔게 하면 안 되나? 왜 그러냐면은 뭐 내가 가서 갖고 와서 팔겠다는데 강제로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살 사람 있으면 산대. 미국 막 마약 이런 거 말고 아 그것 때문이야. 마약이랑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수를 못 하게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마약류가 수입 금지 품목이잖아. 근데 밀수를 허용해 버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마약까지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약만 잡아야지 그러면. 그러려면 초콜릿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걸. 그럼 결국 밀수를 잡게 되는 거잖아. 마약은 우리나라 어차피 수입이 금지돼 있어. 근데 누군가가 마약을 들여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수를 금지시키고 막고 검열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마약 아닌 것도 잡았잖아. 어? 마약.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약 아닌 걸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투명하겠지. 작은 가전 제품 같은 거 일본께 당연히 좋지. 옛날에도 일본께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 아작나.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야. 스크린 커터제 같은 거야. 옛날에 골키퍼 그 한국 사람 꼭 써야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거야.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K리그 골키퍼는 한국 사람을 써야 돼. 아, 그래. 그 저기 KBL도 예전에는 용병 오는 사람 2m 넘으면 안 되고 키 뭐 이런 거 있었어. KBL에서 있었어. 스크린 쿼터제. 우리나라 영화 무조건 어느 정도 이상은 상영해야 되고 1년에. 그럼 금은? 금은 왜 안 돼? 뭐가? 금. 금? 금이 뭐가 안 돼? 금 갖고 들어오는 거를. 아, 개인이? 네. 그것도 시세 조정이 문제가, 경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금은 돈이니까. 그 돈인데 들어오면 뭐. 이제 아니 이제 돈도. 돈도 일정 안 되잖아. 이상 못 들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돈을. 그게 이제 경제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밀수 때문인 거지. 그거 된다고 하면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팔고 그 돈을 있지. 또 다르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문제. 부산 이번에 가서 내가 어제 그저께 국제시장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이제 일본 제품들이 팔고 있어. 이게 막 팔고 있어. 근데 아직도 일본께 좋은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신을 갖고 그냥 아직도 보따리 장사하는 건가. 근데 옛날에 이 시절은 이때가 원래 이제 원래 그때 국제시장이 보따리 장사로 유명했거든. 그렇지. 옛날에 그거? 그렇게 유명했지. 국제시장 그걸로 유명했었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태어나기 전이었잖아. 나도 물론 이제 기어다닐 때야. 이 시점이 요때 그 연도가 특정이 되더라고. 나는 이제 기어다닐 때인데. 아, 연도가 특정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밀수품들을 나라에서 좀 눈감아줬던 거는 있었어. 그 자기들도 공무원들도 또 해먹고 뭐, 해먹고 한 게 있어요. 시계 이런 거 뭐. 그래서 단속을 빡세게 하진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풀어버리면 우리나라 내수시장 작살 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안 될 때니까. 옛날에 코끼리 밥통. 코끼리. 그다 갖고 있었어. 수입이 아니었어. 수입이 안 되는데. 보온 도시락이 하는 거. 까만색 조그만 거. 조그만데 양은 똑같이 들어가고 보온도 잘 되고 밑에 붙고. 그게 이름이 조지루씨인가? 조지루씨. 저 지금도 있는데. 나도 그거 썼어. 근데 그거는 밥이 안 식어. 삼겹살 근데 싸갔는데 삼겹살이 뜨거. 끓고 있어. 그게 밥통에 집 아래도 다 있었고 그게 정식 수입품도 아닌데 다 돌고 있었고. 옛날에 나 이제 국민학교. 정식 수입이 아니었어. 국민학교 때는. 난 어떻게 샀대 근데? 그러니까. 아니, 밀수로. 나 어떻게 샀지? 다 밀수했대니까. 아, 근데 그 죽이긴 했어. 좋아 그거. 그러니까 난 이제 국민학교 저학년 때는 바닥에 이제 나무 바닥이었어. 그리고 교실 중앙에 난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면 거기 위에다 올려놓거든.
그런데 검정 고무신 아니에요? 아니 그 시절 아, 내가 몇 살인데 그랬는데 어. 그게 이제 어 얼마 뒤에 우리 이제 외삼촌이 일본에서 사셨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보내주셨어. 맞아 옛날에 무조건 일본에 싸가 있었어. 코끼리 밥통에 온 거야. 거기다 싸가니까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 아 그 내가 아는 거 맞아? 조그만데 까만색에. 어 까만색. 근데 어. 우리나라 밥통은 이만했는데 걔네는 조그맣고. 어, 상표가 코끼리. 근데 양은 똑같이 들어가고. 어 상표가 코끼리가 그랬고 어. 조지루 씨. 밑에 조지루 씨. 그 포크 숟갈이 빼는 거 맞아? 그래서 그거를 싸가면 이제 난로 위에다 안 올려도 돼. 지금도 거야. 지금도 팔아요 근데? 나 다시 사고 나 사고 싶어. 있어. 아, 나 검색을 뭘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샀거든. 조지루 씨로 나오다. 근데 왜 일본인데 조지루 씨야? 그 우리나라는 그런 조지루 말일까? 뭐 조지루 가 얘는 왜 그린이야? 우리나라 소주인데. 아니 사람 이름. 얘는 왜 프라닭이야? 이 프라닭은 협찬 안 받는데 얘기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때? 아니 우리도 지금 그 며칠 전에 나 건우가 물병을 그 조지 코끼리 물통을 찾아가지고 아들이든 이름 좀 그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오랜만에 찾은 거야 그래서 갖고 왔거든 그래서 찾아서 쓰는데 와 성능이 좋긴 좋아 확실히 좋긴 좋아 아 그래 있어? 어 있어 나 잠깐 빌려줘봐봐 왜 써? 써보게 물통 아 물통? 밥통 말고? 그러니까 누르면 이제 물 나오고 이제 아, 애기 아 그거 알지 그거 죽이지요 어, 젖병하는 온도 조절하는 건데 그거 막 다음날 돼도 똑같 안 식어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다 밀수야. 그때 다 밀수. 일본은 막 뭘로 들었어. 그렇죠. 밀수로 듣는 거야 우리. 아 맞다. 엑스제팬 비디오 테이프, 다 테이프 그치. 이런 거. 금지였잖아. 80년대는. 아, 90년대까지도 금지였어. 합법은 아니었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풀었지 그거를. 그래갖고 우리나라 다 작살났지.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배우들 그때 다 빡빡 밀고 스크린 쿼터제 외치고 막 그랬었지. 그리고 그때. 음악도 막. 근데 다행히 걔네들이 저작권 다 안 걸었어. 막 앨범들 걸었으면 벌써 이제 난리 났지. 녹색지대 아, 김민종 이런 음반들 아유. 다 걸렸어. 거의 우리는 옛날 우리 중국 걸. 일본이 또 이런 걸 보면은 대인배네. 아, 안 걸었네. 아니 실제로 일본에서 KBS로 파견이 나와가지고 KBS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음원 데이터가 있으니까 싹 다 전수 조사를 했어. 2천 곡이 나온 거야. 표절 곡이. 다 나올 거야. 표절. 근데 그냥 좋지 않아고 갔대. 그치, 너, 그치? 아니 기타 솔로도 카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태석 그 하여가. 하여가 왜? 하여가 기타 솔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제 좀 와전이 된 게 그거. 난 김민종 녹색지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면. 아, 그 기타를 카피한 걸로 한 거야 원래가. 아 원래가. 근데 그게 안 알려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 표절로. 아 그런 것도 많았지 맞아. 뭐 돈이 안 되면 건들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박진영 씨도 보면 이렇게 뒤에 이제 합의 봐가지고 그냥 그닥 어. 나눠주겠다. 뭐 YG랑 JYP는 유명하지 그런 거. 옛날 가수들은 저게는 그 외국 일본 가서 그냥 CD를 그냥 엄청 사왔잖아. 그렇지 외국 가서. 테이프를 가서 그냥 사왔어. 그래서 사운드 아예 그 사왔어. 안에서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킥 하나 샘플 따는 거. 반주 나올 때 딱 따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 사운드 그대로 쓰고. 그때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락? 음악 쪽은 아직도 그래도 일본이 그래도 일본 한국이 좋지. 조금 아직 막이 없지 우리나라는 아니, 왜 윤도현도 있고 씨. 아 윤도현이 몇 년째 윤도현이냐 언제까지 30년째야 30년째 언제까지 우리 먹을 거야 그럼 락은 일본을 우리가 제꼈다라고 말할 수가 아유, 없어 안 돼 재즈는 없어 없지 안 돼 재즈는 더더욱 악기는 건들 수가 근데 없어 근데 케이팝 댄스 음악도 어쨌든 그건 악기는 건들 수가 없어 걔네들은 악기 쪽은 나는 이제 장면으로 따지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두 번 나왔었던 그 두 배우가 서로 바닷속에서 손 딱 잡아서 반대로 쫙 끌어주는 장면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 마지막 씬에서 수중 액션 씬에서 나올 때 되게 이쁘게 잘 했더라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액구랑 권상사 액션 씬 유승환 감독 영화에서 액션 씬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딱 거기 한번 들어갔고 모가디슈에서도 액션 씬이 안 나오다가 나오지, 저기 조인성이랑 그 누구야 그 누구야 DP에 나왔던 그 배우 유명한 북한에 어. 북한 북한에 어. 유명한 배우 이름 뭐였지 아. 권 북한 참사관 그 권 DP 어. 반도 어. 그 감독 여자친구가 감독이고 그치 그 배우가 참 떴었는데 아 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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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환이랑 싸울 때 근데 그때 싸울 때는 액션이 연출이 이거 과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카메라 앵글 엄청 많았잖아 어, 이번에도 진짜. 그렇잖아 근데 오히려 반갑더라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는데 딱 나오니까 이번에 액션도 디자인도 잘했어
그래서 그런 장면들 좋았고, 근데 그런 좋은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건 난 최악의 장면으로 꼽는 건데, 염정아가 그 교도소 복도를 지나갈 때 밖에 계절 바뀌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도대체 이런 연출을 이 사람 왜 했을까? 그런 건 딴 영화도 많았잖아. 많지. 딴 데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또 왜 하는 거야? 신의 한 수. 아니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나 너무 촌스러웠어. 그냥 이런 거 같아. 이런 내가 봤을 때 이수관이 이 영화에 그게 크게 뭐라 관심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세상 어떤 감독이 자기 영화에 관심이 있어? 아니 나 그럴 거 관심이 같아. 없어서 대충 만들었다. 야. 가장 큰 모욕이네요. 그냥 순차적으로 갑시다. 예를 들어 갑시다. 그냥 막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렇다고 그 장면을 그렇게 CG까지 넣어가면서 공들여서 그 촬영하고 연출한다고? 아이 난 너무 이상했어. 나 CG도 뭐. 유승환 감독님이 그냥... 차라리 욕을 해 이 새끼야. 아니 그냥 야, 우리 이해할 거 없지. 그냥 야, 이거 일이나 하자 이런 느낌 있잖아. 누가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난 너무 이상했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일할 때도 야, 뭐 진짜 야 대박이다 할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시간도 안 되고 뭐 자금도 안 돼서. 대박이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 아까 이제 고프로가 했던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하자면은 조금 게으른 거야. 요 부분에서 아 더 신경 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거기까지는 귀찮아. 그리고 뭐 이 정도로 타협하자. 눈치도 배우 눈치도 보고 막 스텝이랑 자금 돈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 이거 연출 계절 바뀌는 거 연출 풀라면 풀 수도 있었을 거야. 유승환 정도면은.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밀수에서 이게 그게 똑똑한 옆에서 이제 누가 이거에서 뭐 1,000만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 이거 뭐 그냥 500만 들어가면 된 거야. 그런 사람 멀리해야 돼. 이 작가 그런 저런 사람들 멀리해야 돼. 알겠지? 메인 투자자가 너무 이거 이런 거 이거 꼭 이런 장면 딴 데서 봤는데 죽인다고. 그래 차라리 이게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서 페인트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군데군데 삐걱삐걱하고 막 턱턱 목 막히듯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는 그 CG도 되게 어색했거든. 너무 어색했어. 너무 어색했거든. 아싸리 B급을 그러니까 장기화를 쓴 이유도 B급의 이제 대명사고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뭐든지 B급으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약간 영화를 보면 또 B급도 아닌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보니까 아싸리 그냥 B급으로 갔으면 차라리 아싸리 그냥 차라리 그러면 더 재미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했어. B급 하니까 영화 B급 며느리가 생각나네. 아이고 그래 그런 게 있었지. 네. 보진 마. 전 잘 봤는데 다큐 영화 그. 자 여기 이제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기하 음악 감독으로 음악상까지 받았지. 여기 이제 나오는 음악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들 보면 한대수님의 하루아침도 나오고 펄시스터즈 니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중현 버전이 또 나오더라고. 기타 버전 해가지고 니마가 또 나오고 송대관 해뜰날 기억나지 해뜰날은 딱. 음악은 지금 들으니까 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 노래 나와야지. 권상사가 월남에서 돌아왔는데. 그럼 그냥 김상사 하지 그런다. 근데 너무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나와서 좀 놀랐는데 이은하의 밤차. 이은하가 밤차가 뭐지? 70년대부터 활동했나 이은하가? 밤차 좀 불러줘봐요. 아니 그 노래보다 나는 이은하라는 가수 음악에 쓰인 게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맞추진 않았나? 그쵸, 뭐 잘 모르겠더라고. 70년대 이게 70년대 배경인데 70년대 이은하가 활동을 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은하를 80년대 처음 봤거든. 80년대 사람인데. 그리고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거 나오지. 그러니까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이 쓰였어. 그리고 기존곡이잖아 다. 그럼 저작권 이거 어떻게? 저작권 해결하는 거지. 해결하는 거. 돈 주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으로 이제 그 합의를 봐야 돼. 금액을 얼마를 줄지를 합의를 봐야만 쓸 수 있고.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겠네. 그럼 누구는 그냥 아니야. 딱 비교해서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협회에서 중재를 해줘. 저작권에서 딱 그게 나와. 그러니까. 얼마. 아 그렇구나. 아, 다이렉트로 받으면은 나눠지는 게 있어. 일단은 인격권이랑 인접권이 따로래 가지고 그거 계산법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300만 원 플러스 15,000 곱하기 개봉일 날 개봉 관수 이런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안 된 권리는 또 그 사람이랑 직접 혹은 그 음원의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랑 딜 해가지고 또 돈을 줘야 돼. 아, 그럼 작곡가랑 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작곡가랑 할 일은 크게 없어. 그래서 음악을 이제 음악 사용 자체가 이제 퀸틴 타렌티노 스타일로 음악 사용을 했고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아. 아주 씬이랑 잘 붙더라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예전에 나 그거였거든.
범죄와의 전쟁. 그때도 장기하가 리메이크했잖아. 그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그때 그 경험이 이번에 잘 녹아나온 것 같아. 그때는 음악 감독으로 아니었는데. 아니었지. 그 곡 삽입곡. 삽입곡만 딱 하나만 했는데 잘 맞았지. 그게 너무 잘 맞았지. 그때 기타 잘 쳤잖아. 그 일본 사람. 그 이름 오케이. 뭐지? 양평형. 양평. 일본 이름 뭐더라? 그 사람 일본 사람이야? 응. 어, 일본 사람이야. 하세가와 그랬던 것 같아. 왜 일본 사람? 한국말 잘하던데. 아, 무한도전 나왔었잖아. 그렇지. 자, 이 영화 이제 킥에 대해서 하나씩 꼽아 봅시다. 이 작가 킥 있어? 아, 제가 바다를 안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 영화 보니까 바다 다녀온 것 같아서 그냥 좋았어요. 되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바다 장면 그냥. 그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 좋아? 아니면 안에 들어갔을 때가 좋아? 바라보는 장면이요. 아. 저는 안에 헤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우 짠 거 어떻게 그래서 짠 거 짜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 신기해. 호프로는 어떤 쪽인데? 나는 들어가는 게 좋아? 보는 게 좋아? 아, 아 그거 뒷처리 힘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 가는 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나는 바뀐 게 예전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어. 바다에 뭐하러 들어가야지 이거였었거든. 요즘에 절대 안 들어가. 나는 그 바뀐 거야 내가 성향이. 들어가 나는. 난 들어가는 스타일. 나는 한국 바다는 안 들어가고 외국 바다는 들어가. 오늘 위험한 말 많이 하네. 뭐 댓글 달면 좋지 뭐. 상어가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건 그 온난화가 심해졌다는 뜻인가요? 상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럼 그건 좀 놀랐어요. 그거 이게 배경이 4, 50년 전인데 뭐. 4, 50년 이때 상어가 있었어요? 상어는 옛날부터 상어는 있었어. 옛날, 상어는 옛날 조선시대도 상어는 있었지. 우리나라 바다에 상어가 있어요? 어. 가끔씩 있겠지. 제주도만 가도 상어 때문에 낚시를 못할 정도야. 말도 안 돼. 상어가 우리나라 바다에 왜 있어요? 상어는 우리나라 고래도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조스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네. 조스랑 상어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 야, 여기 조스. 나온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백상아리 이런 걸 것 같아. 백상아리. 어, 백상아리는 있었지 옛날에도. 상어가 있어요? 남해 쪽인데? 어. 서해 동해 다 있지. 아, 이게 서해야. 아, 서해죠. 서해. 서해. 다 있지. 그러니까 드물게 출연한 건 그냥 그러니까 쉽게는 안 쉽게 안 보인다는 거지. 쉽게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상어 때가 나타나진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도 물지를 않아. 어, 잘 안 물어. 안 물어. 아, 막 영화에서 피칠 감하면서 물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상어는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지. 어, 사람은 안 물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어를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 걔네들은 항상 있었어. 물지도 않고. 상어 나서 저건 좀 무리수다 이랬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도에 이제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은 상어 때문에 골치 아파. 낚시를 다 끊기니까. 아, 상어가 친근하구나. 근데 낚싯줄이 끊기면은 몇만 원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냥. 철갑 상어 안 먹어봤어? 캐비어요? 철갑 상어. 상어 그 연. 쬐끄만 상어. 상어 연골. 연골도 이렇게 그러니까 쭉 빼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무는 상어가 몇 개 없어. 백상어랑 뭐 그치 몇 종이 뭐, 없어. 그러니까 사람 무는 상어는 별로 없어. 아 괜찮구나. 안 무는 상어가 더 많지. 더 많아. 훨씬 많지. 많지. 아 몰랐어요. 하여튼. 넌 교육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 영화는 내용보다는 그냥 저는 바다 가고 싶었는데 영화 보면서 해소가 됐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코프로는? 이 영화의 킥은 뭐 그냥 역시 유승환의 그 액션씬? 그냥 액션씬. 그냥 역시나 자기네 잘하는 건 잘하는구나 역시.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하는구나. 확실히 달라. 그 전까지 갑자기 내가 오 야 이거 뭐가 다른 영화를 보는 느낌. 액션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기술력이잖아. 이거는 진짜 노하우면서 기술력이 있거든. 야 확실히 잘 찍는구나 이거는. 진짜 근데 이제 유승환 감독 액션 중에 약간 진짜 정통스러운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랑 보면은 약간 성룡류 액션이 나오거든. 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짜 맞춰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그게 킥이지 뭐 나머지는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는. 오케이. 오인하는 이게 킥은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뭐 안 골라도 돼. 없으면 없다 그래 이게 뭐 없다고 얘기해도 돼. 근데 이제 그때도 배우가 킥이어도 된다. 그렇지 배우 킥이지. 뭐 나는 점이, 만약에 여기에 조인성 박정민 없었으면 영화 안 봤어. 아, 난 김종수가 킥이다. 근데 생각하니까. 아, 근데 그 둘 중에서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역시 박정민이 킥이다. 박정민 영화 빠지면 만약 박정민이 없었잖아. 그럼 난 그때 이거 하자 그랬을 때 반대했을 거야. 그렇지. 이거는 내가 다시 보기 싫어. 저는 박정민 씨의 연기와 그 캐릭터가 킥이다.
마치 그 다만하게서 오가소서에서 박정민이 막 다 씹어 먹듯이 네, 그 베테랑 배우들 둘을 앞에 세워두고 그 파타야 아니 방콕 거기 방콕이죠 방콕 방콕 거기에서 카우보이에서 소이에서 여기서도 그랬다고 말해도 네, 저도 맞아요. 나는 이제 킥이 이제 이 작가처럼 바다였었어. 근데 이 작가가 골랐으니까 다른 킥을 고르자면은 네. 야 조인성의 플러팅. 그 생각 안 난다 그랬지. 조인성이랑 김혜수랑 살짝 이제 스파크가 튀겨. 처음에 면도 컬러 머리 긋잖아. 아 그건 맞아. 그거 그때는 처음 이제 처음 적으로 만났으니까. 원래 거기서 김혜수 하나 잘렸어야 돼. 원래. 어. 근데 면도 칼로 이거 머리 이마 그었을 때 사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런 거? 그냥 겁준 거잖아. 면도 칼로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냥 긁은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 얼굴 말고 그냥 두피를 아, 긁은 거죠. 대동맥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면도 칼로 어떻게 죽여? 근데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잠깐 아프고 말겠지. 두피는 좀 감각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피를 보게 해주려고 그런 거 자기 눈앞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아, 뜨겁고 끈끈한 게 겁먹잖아. 겁먹으려고. 나 어렸을 때 여기 이마 많이 깨져가지고 그 느낌 알거든. 나 여기 진짜 많이 꼬맸어 이마. 다 주저앉은 게 이게 다 그때 어렸을 때 꼬매서 그런 거거든. 아무튼 아프다기보다 조금 무섭지. 근데 이제 둘이 그런 씬이 있었어. 둘은 어쨌든 간에 상하관계도 분명했었고 초중반까지. 그 다음에 김혜수는 권상사를 약간 무서워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고 더 큰 건을 하려면 이 사람을 이용해야 돼.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둘이 김혜수가 그러더라. 안 씻어? 이러는 거야. 그 대사 기억나? 조인성한테. 그게 기억이 안 나? 안 씻어? 그러더라고. 아 둘이 가까워졌구나. 안 씻어 나왔잖아 조인성이. 안 씻어. 그렇지. 안 씻어 주인공. 서련 나와가지고 오빠 이러지. 네, 그러니까 안 사극에서 오빠래. 씨. 안시성에 안시성 나왔지. 안시성 아 나는 왜냐면 아 갑자기 또 생각났네. 아이씨 승질나. 그 김혜수가 얼음을 입에 입술에 대거든. 어. 그래서 이제 유혹하려고. 아 김혜수는 계속 시도했어. 그렇지 유혹하려고. 그게 나는 아 역시 저거는 되게 디테일 좋다. 근데 조인성이 그걸 좀 밀어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나 그래서 사람 전혀. 근데 안시성 이 대사에서 아 이미 둘이 가까워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배 위에서 박정민. 잤다고? 그렇지. 박정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어서 왔으면 입만 해야지. 그러니까 맨 끝장면 봤어? 조인성 다시 나.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 그렇지. 그다음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보여줘. 박정민이랑 김혜수랑 조인성 세 명에서 배 위에서 티키타카 하는 거 있잖아. 박정민 말 못하게 계속 김혜수가 막으면서 그 장면에서도 초장 바지에 그런 장면들도 계속 서로가 그거를 이제 김혜수가 부탁했잖아. 근데 그런 걸 부탁하진 않았지. 아니 나 무조건 내 편 들어줘 했잖아. 편 들어주는 거 말고 바지 이렇게 닦아주는 거. 아 닦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고는 그거잖아. 조인성이 김혜수를 보호해주잖아. 그 장면에서 와 사랑이다. 왜 이렇게 이쁘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걸 좀 살짝 오바해. 그래서 이제 문 닫아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에서도 마지막에 씩 웃으면서 문 닫으면서 나가잖아. 그거 나는 살짝 오바라고 봤어.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그 둘이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 사랑이야 사랑. 김혜수는 지금 일할 때 곤이랑도 그러고. 그치. 그러고 다. 그렇게 따지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뭐 모든 배우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는 살짝 오버라고 봤거든 그 장면. 그런 장면. 약간 왜 굳이? 그냥 약간 근데 재미없으니까 무슨 재밌는 요소를 넣으려고 약간 그렇게 했나? 근데 워낙 선남선녀들이고 이제 둘이 그 사는 인생이 좀 비슷비슷하잖아. 밀수판에 또 같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쉽게 끌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혹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김혜수가 유혹하려고 했는데 조인성이 약간 이렇게 더 재밌는 그림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 배척해야지 재밌는 그림인데 그게. 근데 김혜수가 유혹하는 거는 너무 노골적인 유혹으로 느껴졌었고 조인성이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플러팅 같더라고. 되게 은근슬쩍 멋있게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느낌이야. 조인성 스타일. 발리에서. 조인성이 잘하지. 아무튼 영화 킥까지 꼽아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수 주고 마무리할까? 점수가 이게 이 작가 저는 8점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많이 좋네. 영화 보고 그냥 딱 깔끔하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럼 좋아요. 고프로는? 한 6점? 6점. 오이나는? 저는 5점인데 박정민이 2점을 보태가지고 7점. 7점. 배우 하나로 2점에서 간다. 6, 7, 8. 나도 이 영화는 8점이야. 이걸 영화적으로 보면은 5점도 안 돼. 근데 시간 가게
재미있는 영화를 이 정도로 만들면은 사실 이거 이 정도면 최고라고 봐. 오락 영화로서 최고 점수. 그러니까 오락 영화, 그러니까 아 오락 영화의 최고 점수. 나는 오락 영화의 최고 점수는 7점. 7점. 오락 영화의 최고 점수. 근데 오락 영화로 나도 7점 동의하는데 여기에 이제 박정민이랑 김정수가 더해지면서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8점. 오락 영화는 옛날에 영구가 땡칠 이런 게. 그건 오락 영화가 오래매. 아니라 그냥 개그 영화지. 영화로 되는 거야. 그 영화가 아니지. 그냥 오락이야. 그냥 오락이야. 아, 그거 남기남 아니야? 남기남 감독을 하죠. 우레메가 이제 김청기. 김청기 감독. 남기남이었지. 어. 근데 영구가 땡칠이는 심형래는 아니었나? 심형래였지. 심형래. 아, 근데 영구가 땡칠이는 연출 좋았는데 1, 2편. 그래. 기억을 난 지금도 가끔 봐. 난 영구 없다밖에 기억 안 나. 연출 좋잖아. 극장에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어, 그렇지. 다 대답하게 만들잖아, 극장에서. 애들이 다 대답해. 네, 그러면서. 영구야, 부르라 그래야 되나.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뭐 혹시 하고 싶은 영화 있어? 아까 나왔던 이거 부당거래 한번 하면 제일 괜찮지 않을까? 바로 또 아, 연속으로 유승환. 사실은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독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굳이 보통 이런 거는 한 회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지. 아. 2주 연속으로 가기보다. 그래. 똑같은 게 소개가 또 되니까 이게. 그러면은 일단 부당거래 하나 받고 또 뭐 저 코프로는 뭐 없어? 요즘에 영화를 못 봤어. 뭐 이 작가는 다루고 싶은 영화나 요즘에 전 MJ에서 좀 보는 영화. MJ는 MJ가 뭐야? 뭐야? 마이클 조던? MJ.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아, MJ. MJ. 왜냐면은 이 작가가 항상 이제 우리 취향으로 영화를 골라오면 할 그러니까, 말이 별로 없어. 어. 그럼 하나 골라. 국왕 영화를 골라버려. 아, 안 돼. 더 싫어. 서편제 해. 노. 네. 아, 서편제 했어. 아, 했어요? 어, 했어. 아. 취하선 하면 되겠네, 취하선. 취하선. 취하선이 국악이야? 아니, 그림. 국악. 사극이지, 그냥 사극. 국악 음악이 나오고. 국악기가 사용됐잖아, 음악에. 취하선 죽이는데. 아니면... 향수 아세요? 향수? 향수? 향수가 뭐지? 하정우? 그거 영화? 아니 하정우는 외국 영화 향수? 옛날에 한 외국 거? 영화 향수? 그 사람으로 향수 사람 죽이는 만드는 거? 사람으로 향수를 만들어? 어. 안 유명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사람이 재료가 되는 거야? 어. 그거 나 이거 뭔지 알아. 어, 잠깐만. 나 뭔지 알아. 간단하게만 소개해줘 봐봐. 나 이거 뭔지 알아. 일단은 좀 끌렸거든? 어, 이거 못 봤어. 이거 되게 몰라. 사람으로 향수를 만들어? 나도 알아. 아유 잠깐만 얘기 좀 더 해줘 봐봐. 여자로 향수를 만들어요. 여자가 재료가 돼서 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재료로 네. 향수를 만들어? 어떤 남자가 되게 어. 향에 예민, 완전 향 천재, 진짜 어. 후각 천재인데 어떤 갑자기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 따라가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저걸 너무 소유하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향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추천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거기 장면이 너무 예뻐. 아 미장센. 이장센이라기 네 미장센 좀 마지막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 저는 되게 감명깊은 장면이 있긴 해서 혹시 뭐 나중에... 향수. 나는 일단 조금 끌리는 건 있어. 왜냐면은 원래 스릴러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해. 어, 사람 맞다는 게 신기하나? 죽고 죽이고 찢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 카라 마시고. 어, 그렇지 그런 거 좋아하지. 어. 근데 요즘에 내가 그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런 영화 추천 안 했거든. 어? 근데 향수가 되면은 나도 향수 알거든. 향수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방송에 약간 좀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예요. 향수가 되면 옛날에 저기 어, 그 어디지 나가수에서 옥주현 씨 나왔을 때 옥주현 씨 나오면 이제 다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어 그래? 네. 그게 뭐지? 무슨 포인트인지 못 잡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되게 큰 대가들이 나왔는데 연령층이 이렇게 아~ 내려와 버리면 이 연령층에서 나올 사람 많다고 나가수에.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 향수가 되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좀 아니 홍상수 감독 영화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네. 근데 어. 이제 그래도 막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으니까. 근데 향수도 나 알거든. 향수가 되게 좀 새로운 포털이 열 심한 되게 암울한 그런 아 그럼 고프로는 본 거야 그 영화를? 응 보긴 아 근데 유명하긴 했어. 저도 봤어요. 어. 아 그래? 나만 모르는구나. 되게 유명한 어. 되게 오래됐지. 어 오래됐는데 뭐. 근데 이제 다루기에 선뜻 이게 약간 머뭇거려지는 게 있나 봐. 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대중성 때문에. 아, 대중성 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바로 모르잖아. 약간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모르면은 그 누구야? 돈 제니 데뷔 나왔던 영화 뭐 이런 느낌에.
뭐 가이선 막 그 사람 가이선은 엄청 유명하지. 에드워드. 에드워드. 그 감독처럼 팀 버튼. 팀 버튼 감독처럼 약간 이제 나 팀 버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죽일 거. 아 근데 약간 좀 심오하긴 해요. 약간 좀 다크하고 좀 무겁긴 하죠. 가볍게 하기에는 무겁지. 좀 그냥 뭐 반대는 안 해. 어차피 나도 뭐 새로운 포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거 저는 그럼 다 다음 주에 제 거 하고. 아니 할 거면 빨리 해. 근데 아니요. 근데 저 네. 거기가 갑자기 생각. 아니면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그 간단한 거를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후보 몇 개를 해서 거기 중에서 고르던 하나 검색해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거 생각했지. 그냥 텐트폴 영화 한 김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해서 텐트폴 영화로 쭉 갈까 이 생각도 했었었고 부담 거래에도 좋고 향수도 지금 확 끌리거든. 콘크리트 폴 난 콘크리트 폴이 아니고 콘크리트 괜찮지. 콘크리트에 폴대 박으면 야 무너지겠어. 그거 하면서 황야 얘기도 잠깐 하고. 아 요즘 황야도 하니까. 그럼 또 방송적인 걸 따지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담 거래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직 우리 자리 잡기 전이니까 그러면은 콘크리트 토피아 피처링 황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향수 우리 자리 잡히면은 향수랑 홍상수 그렇게 두 개를 킵을 해라. 부담 거래 해결해야 돼. 부담 거래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도 몇 개 남겨놔야지 인기 많아진 다음에 나중에 시청자들 많아졌더니 다들 이상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아니야 그러니까 개봉작은 계속 나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명절에 하는 게 웃긴 거야. 밀수도 이번에 나 했잖아. 했어 명절에. 이번에 했어. 아니 그리고 아까 이번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간 거야. 시즌 2에서 혹시나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많아지면 사실 시즌 1과 한번 멤버가 다르니까. 하나 뭐 정말 한 번 다시 해도 돼. 한 번 더 해도 돼. 그럴 때 이제 다른 영화랑 묶어서 하면 특집으로 돼. 특집으로 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하고 황야도 보고 올 수 있으면 보고 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만간 향수도 나는 지금 확 끌리거든 향수가. 조만간 한번 하자. 근데 좀 어두워서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 많이 할게. 향수 얘기하면 되지. 향수 얘기하면 되지. 각자 그럼, 좋아하는 향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할 얘기가 없고. 각자 좋아하는 향수가 있거든. 향수는 몰라. 그래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네 향수. 뭐 할 얘기 거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람 냄새 이런 거 좋잖아. 난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 냄새 실제 사람 냄새에 대한 그 타이틀. 그 원작이 되게 유명한 되게 소설? 유명한 소설가. 아 그래? 되게 유명한 소설일 거야. 그래 이렇게 할 얘기 많네. 뭔가 그 몰두할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 가둬놓고 박제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도 있잖아. 박제하는 거. 완전한 사유. 일본 영화. 일본 영화지.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 향수가 그런 거잖아. 황야도 약간 그런 거 거기서 그렇잖아. 그래? 거기도 딸 살려서. 그건 딸이지. 네, 딸. 그건 딸이지.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가도록 합시다. 술과 영화가 있는 토크쇼 각일병 시즌 2 제 10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니, 박수 얹혔는데 이상하다.